아유, 되게 힘들구만. 오케이. 띵띠르띠르띠르띠르띵띵. 아, 선택해라. 맞다. 선택해라도 있었고요. 선택해라를 안 꼈네. 맞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괜찮아. 바베큐 앤칠리도 운영할 때 되게 좋아요. 자, 시작할게요. 렛츠고. 망토 종구 간다. 저 찐 뛰네. 아, 여기서 이리로 간 거야? 길 막 들어가면서. 네. 종구야, 음식국에 종치지 말랬지. 여기서 정확하게 길 막 갑시다. 여기서 길 막. 뒤 보고 있는데 앞에 앞이거든요. 나이스! 대다드 쓰고 잡혔어요. 이건 되게 큽니다. 칼질 여기서 안 맞아줄게요. 칼질은 좀 이따 맞자. 들고 오늘 인터넷 고쳐서 핑 되게 좋아요. 완전 완전 초록핑이에요. 요거는 터트렸으니까 뒤로 갈 거라 예상을 해서 뒤쪽에서. 나 때렸다. 네, 오늘 살인마부터 합니다. 살려고 살렸어. 깜짝 상자. 종구야, 미안해. 내가 해서 피부를 보고 살고 손에서 행복해야 돼. 일로 갖고. 이거 또 한 대 맞아야죠. 대다도 있었어요. 자, 또 한 대. 나이스. 피해 엄청 입혔다 진짜. 하여튼 이건 맞아야겠네요. 내려줄 가능성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길막 들어가고요. 대안은 빠졌으니까 안정적으로 이게 길막을 하는 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 어디에서 비집고 들어가는가. 이게 이게 폭풍 정보지. 2층 한 명 더. 아우지를 아 저기 짝집 가는 것도 괜찮고. 중간에 탈출했을 때 다른 생존자가 일정 시간 지나도록 탈출 못하면 대구가 다치기도 하나요? 다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 100% 확률로. 길막 제대로 들어갔죠. 다시 깜짝 상자 먹여놓고 못 움직인 거 보세요. 이게 길막을 제대로 하면은 요렇게 돼. 2 3 걸고 정신을 못 차리죠. 저거 치료하는 거 한번 흐트려 놓고요. 때리기 쉬운 거 때려놓습니다. 땡큐 직원. 오케이, 이것도 근데 그냥 내리는 척. 내리는 척 낚였고. 그만. 체크 한번 해주고. 다시 여기로. 저 끝이다. 여기 있다. 여기 살려러 왔다. 오케이. 맵을 넓게 넓겠습니다. 걸렸어. 이건 죽었어요. 잘 보세요. 아니 이걸 여기로 뛴다고? 천재인데. 네. 은신을 하고 가자.
요거는 완전히 땡큐지. 여기서 바로 앞에 있는데 길막 데드아들을 써도 못 간다. 안으로 매그 들어갔죠. 먼저 지렁이에 걸린 거 순서대로 요거부터 걸어주고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얘는 아우지로. 아, 아우지로 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캠핑 안 할 거니까. 치료 했네요. 치료 빠르다. 되게 빠르다. 저거는 줄게요. 저거는 깜짝 상자 쓰고 싶은데. 근데 복살 내고 안 갑니다. 저 이응이가 일로 올 거예요. 이거 살리러. 동선을 보면은 여기쯤. 열심히 오는데 한 대 맞으셔야죠. 자, 이러면은 이픽이 또 치료하다가 저걸 살리러 가요. 또 그걸 막아줍니다. 치료하고 살려주려나 보다. 여기서 방금 소리 들렸네. 이것도 하나도 안 켰네. 띵 동. 1픽 잠식됐죠. 이 4픽은 완전 현지인이다. 현지인 들고. 이게 종국 운영이야. 대인전도 대인전은 길막으로 하고 나머지는 돼지퍽이랑 막 이런걸로 깜짝상자같은걸로 발전 견제하고. 깜짝상자 기동성 좋은 애들은 많이 끼는 편이에요. 얘는 쭉 달리더라 계속. 일단데 그럼 일로 따라가면 되겠지? 길막 한번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길막 됐고. 좋아요. 완벽한 우발전기 올킬이지. 다시 들고 이형 저기 살리러. 그러면 이게 돼지퍽이라서 치료도 되게 난감해. 길막 여기 지금 좌측으로 뛰었어요. 뒤로 뛰고 띵 너 이렇게 빠른가 했더니 메디킷이 있었구만. 데드하드 마무리 완벽합니다. 이게 고인물 대전에서도 쓰였던 그 깜짝상자 종구입니다. 쌍폭풍 종구. 제제 종으로 데드하드 쓰게 페이크 주기. 이야 쌍폭이 세다고요? 아, 잘해야 쓴 거야. 기다려봐요. 별로 꿈과 희망이 넘쳐나지 않아. 지금 돌아간 발전인가 50% 이상 켜진 발전인가 하나도 없어. 그냥 다 그냥 전멸임. 전멸. 아 깜빡했다. 안돼. 신고 그는 종인가. 지지 잘했다. 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하우. 오늘의 주제는 기억장애 또는 뭐 건망증이라고 하죠.
퍽이 없었네. 제일 잘하는 애를 제일 먼저 방탄시킨 것 같아요. 지지.